네, 유튜브 채널들 랑경 반갑습니다. 어 뭐야? 앙 구독띠 앙 따봉띠 왜 이렇게 가까워?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금문 시즌 3를 바로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미션 받고 해서 또 다시 보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오늘 또 특별하게 마스볼 4개나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늘 포켓몬 오늘은 되게 할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미션 저번에 3개 뽑았듯이 오늘도 3개 뽑았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는데 약간의 좀 보기 불편한 그런 댓글들이 있더군요. 어떤 댓글이냐면은 이게 PC를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이거 계속 꺼내고 그냥 뭐지? 꺼내고 계속 정리한 제가 정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PC가 두 개가 되었는데 원래 두 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라고 은근슬쩍 하나 꺼낸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지금 영상 시작하자마자 말하는 겁니다. 저 진짜 몰랐고 왜 솔직히 제가 두 개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인벤 세이브도 돼서 계속 그냥 제가 갖고 다니면 되거든요. 인벤 창도 부족한 것도 아니어서. 근데 무슨 두 개 꺼낸다고 뭐라 하시길래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나빴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미션을 보내주셔서 일단은 미션 보기 전에 일단은 이 포켓 체스부터 까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은 이 체스를 까던 이유들이 원래 마스볼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저번에 노가다 하다가 마스볼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일단 그럼 체스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그냥 포켓 체스는 그냥 이렇게 하죠. 뭐야. 오케이 잠시만 이게 채팅이 꺼져있네. 잠시만 전설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자. 한 둘 셋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왜냐면 지금 마스볼이 있어서 약간 되게 막 기술 CD 아니면 약간 크게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순결의 양로 대파 너 네스트볼 어? 아 스피스타 네스트볼? 이거 뭐지? 이거 처음 본다? 그 다음 대파는 그 뭐지? 파오리아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되게 역시 이상한 템이 많이 나온다. 저 빨간색은 좋아요. 한 다음에 자폭 자폭 오케이. 잠시만 왜 여기 꺼냈냐. 오케이 냉동빔 좋죠. 냉동빔 휘어진 스푼. 이거 뭐지? 이거 초능력 그 후디니 막 들고 막 숟가락 들고 있던데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게 루미얼메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이제부터 약간 볼이 많아질 예정이므로 약간 CD는 약간 보관하도록 할게요. 일단 볼이 너무 많은데 이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일단 여기 넣어주고요.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상자가 또 부족하다. 상자도 여기 만들어주죠. 오케이 상자 만들어주고요. 여기 캐고 좋아요. 그러면 미션 일단 발표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일단 첫번째 미션은요, 나는 너무 외로워 안깨님과 사귈 포켓몬 찾기. 뭔 소리예요. 아니 포켓몬하고 뭔 사겨요. 이게 동물하고서 이게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네. 이거 뭔 사겨요. 뭘 사겨.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 이성의 그런 그 사귐이 아니라 그냥 친구랑 사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외로워. 그래 친구 사귈 수도 있지 하면서 랑키 피오시 개쩌네 이럴 수도 있는데 러브러블러블 아짜짜 아 말이 꼬이네. 보상이 러브러블볼이래요. 러브러블볼 에?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좀 화나가지고 진짜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러브러브볼 10개랑 행복의 알 1개입니다. 행복의 알 1개. 이 행복의 알 때문에 미션 받은 거예요 진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그냥 모노도 진화시키기. 이제 모노도가 진화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모노도가 레벨이 46인데 이게 50되면 진화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죠. 이렇게 두고 모노도를 오늘 진화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상은 킥볼 20개. 그 다음에 다음 미션은 마스볼이 많아서 마스볼로 잉어킹 10렙짜리 이하 잡기. 여러분들 그쵸 좀 너무하더라고요. 미션에 보니까 마스볼 다 버리라는 미션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저리 가! 예민해 지금.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 고통받는 걸 즐기는구나. 참 위험한 사람들이다 해서 정말 나중에 팬미팅 같은 거 하면은 저는 정말 무장하고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약간 주위에 막 뭐지? 경비원 세워놓고. 왜냐면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너무한 게 왜 이렇게 날 고통받는 걸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포켓몬 소환꽃 한상 전설 안 되고 추천으로 개굴닌자를 추천해 주시네요. 그래서 개굴닌자를 소환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그 개굴닌자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맨날 스타트 포켓몬으로 해봤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스타트 포켓몬이 뭐였더라? 이번에 이 시즌 때는 아, 리자몽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뽑을 포켓몬은 핫싸움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 엘레이드를 키웠는데 엘레이드를 칼등치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엘레이드 말고 핫싸움을 키우도록 할게요. 핫싸움을 칼등치기 쓰는 왜냐 칼등치기가 꼭 필요하니까 원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미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사귈 포켓몬, 그러니까 그 우정의 그런 사귈 포켓몬을 잡으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 딱히 막 없는데, 일단은 저는 딱히 막 친구 가려서 사귀진 않아요. 그냥 저는 딱히 친구 사귀려고 하지도 않아서 그냥 제 주위에 남아있는 애들이 친구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냐면 제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딱히 막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귀는 친구라고 하자면은 솔직히 좀 능력있는 그런 센 포켓몬을 잡아야 되겠구만. 강아지를 갑자기 얘보니까 강아지도 생각났지만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고양이파입니다. 아, 사귈 포켓몬? 아, 애매한데? 정말 애매하네요. 정말. 아니 그냥 어이가 없어. 왜 남의 연애 사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 진짜 붉은 사막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항상 포켓몬을 약간 물건 취급을 했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항상 포켓몬을 약간 물건 취급. 왜냐면 얘들이 실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애초에 애완동물 컨셉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얘들 물건 다루시랬는데 그래서 사귄다니까 좀 약간 좀 그래. 제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마인드 차이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포켓몬 학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 사막에도 없는 것 같아. 사막에도 없어. 후파 나왔다. 후파? 아니야, 후파 별로. 후파 괜찮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후파? 후파 어디 있지? 후파 사막에 나오는데? 후파? 근데 지금 고스트 타입 많은데? 고스트 타입? 고스트 타입은 없나? 잠시만요. 후파가 타입이 뭐였더라? 에스퍼 고스트고요. 종족값이 680이나 되네요. 굴레를 벗어난다면? 그래, 일단 어제 마술 하나 남으니 갖고 싶은 포켓몬 되었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약간 70레벨은 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후반이 아니라서 막 솔직히 제르니아스도 지금 막 캐 쩔받고 약간 후반 70 막 레벨 높은 그런 70 캐릭터 하면 약간 밸런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진짜 제가 갖고 싶은 거 아니면은 그냥 50짜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파 딱 타이밍 맞는 그런 포켓몬 같네요. 일단 정글로 가볼까? 그냥 정글로 가죠. 나 정글 솔직히 뮤를 갖고 싶구나. 갖고 싶구나. 약간 사귄다라? 저랑 안 맞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로 가서 뮤를 갖고 싶네요. 잡기니까. 그 다음 잡기에서 약간 딱히 막 마스볼 쓰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니까 그냥 한번 잡아보도록 하다가 마스터볼 안 잡히면 마스터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뮤가 언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정글 어디에서나 나오고요. 살펴봤는데 아침에 나온답니다. 뭔 소리 방금. 엔더맨 소리? 그럼 한번 기다려볼까요? 일단 기다리면서 다른 미션을 한번 해보자. 일단 모노드 진화랑 칩랩 이하 잉어킹 잡기였나? 칩랩 이하 잉어킹 잡기였기 때문에 뭐가 방금 잉어킹 보였거든요? 저기 있다. 한번 가서 한번 잡아보자. 칩랩 이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잉어킹이 칩랩 이하인 건 많이 못 봤거든요. 그 다음 내 마스터 진짜 이 황금 같은 마스터를 진짜 저번에 많이 바로 구하긴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제가 돈이 많다고 해? 제가 구독자 수가 많다고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 않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잉어킹 방금 쬐 봤는데 19레벨이었죠? 19레벨? 근데 잘 안 보이던데 잉어킹 막 레벨 높은 애들은 좀 얘 뭐야? 레벨 낮은 거를 또 레벨 19잖아.
왜 레벨 다 19지? 딱 가라우스 되기 전이네. 막 가라우스가 레벨 20대 되잖아요. 그래 일단은 좀 막 돌아다니는 얘들이 더 안 나오니까 존용 레벨, 아니 매 모노도 레벨업 시키죠. 그다음 여기 정글에는 되게 풀타입 나무킹 같은 약간 나 약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레벨 올리기 더 쉬울 겁니다.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오, 굉장히 쉽죠? 쉬워요. 오케이. 다크 레벨 엄청 오른다. 오케이. 얘 레벨 올리면서 얘 스폰 되는 거 봐보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뮤도 한번 노려보고요. 한방. 오, 야 되게 좋아. 야 여기 이거 왜 꿀? 얘 꿀 사냥터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얘들 한 방에 주면 꿀 사냥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매굿을 쓰지 말란 분인데 이게 10%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쓰겠습니다. 어차피 포켓들은 막 이렇게 일일이 쓸 수 있으니까요. 뭐지? 뭐 되게 맹하게 생겼네. 내 스타일이네. 사귀고 싶은 포켓몬? 아니야. 아니 나 사귀고 싶은 포켓몬이 하나 있다. 뮤 말고 메타몽. 메타몽 그 실패야 나오자. 둘 다 찾기 힘드네. 일단은 뭐 뮤랑 잉어킹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나무킹.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야! 쟤네네! 강타! 와! 아! 이거 마자용이었으면, 아 이거 마자용이었으면 반격했는데 그 다음 겁나 쎄네. 나무킹 그 전설 끄면 안 되겠다. 아 나무킹 무시했다. 무시하면 안 되겠네. 어 내 오케이. 좋았어. 오 근데 이거 뭐 플레이트 구하기 겁나 쉽다. 여기는 여기 꿀 사냥터네. 근데 잉어킹이랑 뮤가 안 나오네. 아 이거 약간 미션 실패할 필인데요. 오케이. 아 근데 솔직히 미션 실패해도 잉어킹 잡는 미션은 실패한 뭐라 할 것 같은데. 랑게님 마술을 그냥 쓰기 싫어가지고 안 쓰는 거 아니죠? 하면서 그러면 약간 억울할 것 같은데. 정말 못 잡았는데 못 발견해서. 정말인데. 빨리 그 다음에 행복의 알 좀 얻고 싶다. 행복의 알. 아 나도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자. 아 부디마고. 행복합니다 전. 지금 만족해요. 와 이 뚜벅쳐. 어! 뮤다 뮤 나왔다. 오 뮤 나왔다. 오 나 뮤 나온 거 처음 봐. 처음 봐 진짜로. 진짜 뮤 나온 거 진짜 처음 봐요. 뭐냐 뮤 어딨지? 오 나 뮤 나온 거 처음 봐. 오 나 뮤 오 뮤 나왔다. 나 뮤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잠시만 뮤. 아 근데 뮤가 어딨냐? 지도 하나씩 보면서 가야겠다. 뭐야? 어? 얘 이루치다. 오 잠시만 일단 던져 일단 가 뮤가 더 급해. 오 저기 뮤 있다. 오 뮤다. 와 나 저 뮤 처음 봅니다. 어 뮤 70레벨이야? 뮤 50레벨 아니에요? 오케이 킥볼을 일단 던지고요.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내 상. 아 변신중이다. 뭐야 변신중이라고? 와 잠시만 마스볼도 있지만 한번 그냥도 잡아볼게요. 한번 도전. 저는 여러분들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그런 방송하는 사람이 의무잖아요. 좋았다. 좋았어요. 뭐야 근데 뿌리박기가 좀 애매하네. 일단 스피드볼. 왜냐면 스피드볼처럼 좀 먹히긴 하거든요. 아 뮤뮤거리네. 오 둘 셋. 아 진짜 해로운데. 아 고통인데. 일단은 존룡 와가지고 전기 자석파. 오케이 돌진하면 첫째도 아프네요. 타이밍 좋네요. 오케이. 다시 스피드볼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얘가 종족감이 다 100이니까 500. 오? 아 스피드가 100이 넘기 때문에 스피드볼도 잘 먹힙니다. 그 다음 3번 들리는 거 보니까 금방 잡힐 것 같긴 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와 이걸 그냥 확 그냥 맡겨놓는 맥자. 오호호호 이걸 잡아버리네? 와 나 뮤 솔직히 마스볼로 그냥 잡아. 약간 솔직히 처음에 약간 음모거든요? 약간 그런 말 했는데 솔직히 그냥 그냥 마스볼로도 힘들어. 마스볼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잡았네? 개이덕. 오케이 개이덕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랑깨님이 외로워 라는 그런 미션은 일단 달성한 상태고요. 일단은 이 미션 총하고 이게 끝날 때쯤 미션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잉어킹을 이제 잡아야 되겠네요. 잉어킹을 일단 잡고 싶지만은 잉어킹을 잡으려면 더 넓은 곳을 가야. 뭐야 생각해보니까 두면 나왔네? 근데 꼭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도박을 실패해도 뮤는 남아있거든요. 개이덕이 한번 때려잡아볼까? 한번 때려잡아보죠. 막치기. 와 버티네. 그래도 한방
예? 오, 경험치 겁나 안 줌. 제 레벨 70인데 반짝거로. 아, 별거 안 주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보죠. 정글에서 뮤 정말 최초로 잡아보는데요, 저는. 약간 신기하네. 여기서 잉어킹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 잉어킹이 잘 나오려나? 그 다음 잠시 야간투시 좀 할게요. 이제 야간투시는 저를 편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편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켰습니다. 입만 벌리면? 그 다음에 아직 모노드가 레벨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노드도 레벨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이 죽어서 움직일 수 없대. 오 마이 갓. 어! 졌어! 네? 잠시만. 도망치고 싶어요! 아니, 이제 도망쳐, 놔주질 않네. 와, 진짜 역시 포켓몬들도 야생동물이라고 참, 예, 그거 합니다. 참 나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잔이네요. 아, 왜 자꾸 풀이 죽어, 얘야! 아니, 풀 죽지 마. 너 전설이야. 아니, 너 전설인데? 아니, 전설이 풀을 세 번이나 죽네? 아니, 전설이야, 너! 야! 아니, 이게 너무하다. 오케이, 카운터. 탁! 어, 뭐야? 급수마. 와, 이걸 또 급수맞네. 제르네아스 킥볼로 잡아가지고 걔 얘 자존감이 확 떨어졌나? 나는 킥볼로 잡힌 제르네아스야. 제발 풀 죽지 마. 그렇지, 봐, 한 방인데 진짜. 와, 한 방을 이걸 이렇게 질질 끌다니. 나 잉어킹이 좀 보이나? 방금 좀 안 보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잉어킹이 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다. 일단 계속 기다렸다가 뭐 일단은 그 모노드 진화시키는 미션 해보도록 하죠. 킥볼이 4개. 오, 그래도 이 미션 할만했었네. 보상이 킥볼 20개였으니까. 안돼! 오케이 이제 겁나 놀고 배우고 이제 진화하겠죠?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노드 진화하는 미션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라티아스 전설이 나왔는데, 라티아스는 진짜 안 잡히는 또 그런 뭐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좀 피곤합니다. 잡기 싫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디에이드로 진화시켰습니다. 야, 모노드 솔직히 진화시키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말이 돼요? 솔직히 막 진화 2차 진화 시키는데 레벨 50이고 최종 진화가 뭐 몇이지? 어쨌든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써 그럼? 잉어킹이 제가 자꾸 오, 잉어킹이다. 제발 레벨 12야 제발. 와이 구다! 야, 이거 좋아야 되냐? 근데 이걸 좋아야 되냐고? 왜 좋아? 내 마스터볼 신난다. 잉어킹 잡았다. 마스터볼을 잡았다. 우와, 멋있다, 그쵸? 이야, 그렇지. 티 어렵게 못하네. 티오크 이런. 일단은 이렇게 미션을 성공했네요. 마스터볼은 두 개를 썼죠. 하나는 제가 갖고 싶은 후파. 그냥 보자마자 약간 필요하다? 필요하다기보다는 괜찮네 해서 잡은 후파와 그 다음에 미션으로 통해 뭐 쓴 마스터볼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션을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플레이트 한번 모아볼까? 많이 모았다. 한 6개 더 필요하네요. 많이 모았긴 했다. 솔직히 모으려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렇게 미션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저번엔 약간 노다가 심해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은 되게 빨리 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일단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의 알과 러브러브볼. 어이가 없네 진짜. 일단 보상은 이거는요 소환권인데 저는 칼등치기를 쓰는, 핫싸움으로 해서 칼등치기를 쓰는 그런 포켓몬을 구하고 싶어서 핫싸움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핫싸움은 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얘가 뭐지 막 되게 모아가지고 진화시키고 뭐 아이템 장착시키고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워서 핫싸움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핫싸움을 소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 잡기 쉬울라나 근데? 핫싸움 근데 애초에 야생 스폰이 아니니까. 오, 사슴벌레. 오, 레벨이 26이네? 좀 낮은 일로 해야 되겠다. 일단은 전용 먼저 가서 전기사파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 얘 뭐야? 이 칼등치 그냥 베고 있네? 오, 제 칼등치 그냥 저 찔이 있잖아요. 저 상자 안에 두 개. 그래서 한번 그거 쓸라 했는데 알아서 얘가 갖고 있네. 근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독가루 간 다음에 시부리게 하면 끊임없이 때리니까. 아니야, 어차피 안 죽지. 맞아. 어차피 독이나 그 시부리기를 안 죽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유, 맞아. 아예 강철이네 생각해보니까. 아! 왜 째려보기인데 왜 지가 아파해? 오! 야!
I'm